이쪽에 한 7개월 있다가 이제 뉴저지로 이제 우리 내려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여기 잠깐 있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뉴저지로 내려가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 목사님 나가신 지가 한좀 오래돼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설교를 하는데, 저를 한번 와서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자기의 이제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성도가 한 150명 뭐그선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다가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거기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청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뭐다 교회 중직들 다 했다가 길을 이렇게 쫑긋 하면서 듣길래, 제가 혹시 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꿈도 크지. 그래서 뭐 그렇지, 뭐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오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또 아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는가를 감시하려고 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이 시간도 감시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앉아 계신 분은 아멘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미 많은 목사가 거쳐가서 저 목사가 얼마나 하나 하는 보좌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럼 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목사님 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또 아멘하지. 그래야 그런 목사 모실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오시는 방법 딱한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님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자 거기에 이제 중직들이,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이제 개척을 하러 이제 뉴저지로 내려갔는데, 저도 이민 목회 23년, 그다음에 한국 목회 13년, 거의 30, 한 5, 6년을 목회하다가 보니까, 요새 내 마음속에 자꾸만 내 목회가 누구를 위한 목회냐라는 질문이 더 생겨요. 물론 젊은 나이에 십자가 밑에 받은 사명, 무릎 꿇고 알곡을 저 빈들이 어디나 가겠다고 우리 다 서야겠지만, 빈들을 안 가더라고요. 응? 악을 훌쩍을 안 가고 있더라고요. 말은 간다고 했지만 안 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 심플해요. 등장인물이 딱두 사람이야. 이삭과 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 근데 이삭이 우리 알다시피 이제 나이가 많아, 뭐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장자된 에서를 불러다 놓고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 이삭이 자기 맏아들의 에서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하길 원한다, 이 말은, 이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장목사야, 나는 너를 마음껏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축복하기를, 축복했다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기를 원하는 거지. 예? 축복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원한다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신학교 다닐 때 십자가 밑에 받은 사명, 아굴골짜 어디든 간다고 우리가 외쳤지만 힘든 곳 안 가려고 했던 게 저예요. 죄송합니다. 안 가려고 그래. 지금 누가 거길 가겠어요? 어? 저는 오늘 사랑하는 게 우리 여기 되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다 그러신데 우리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신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 내 아들인가 무조건 축복해 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무조건이 아니라 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이 아비인 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봐주실래?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요. 3절 말씀만. 아,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 지금 장자지만 그냥 축복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아버지 나를 뭐하면? 위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저의 목회가 주님을 위한 목회냐? 내 사역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냐? 내 말 한마디가 주님을 위한 말이냐?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십니다. 그 예배당 오시는 성도님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예배당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누구 때문에 오십니까? 누구 때문에 올까요? 주님 때문에 아니죠. 자기 때문에 오죠. 혹시 내가 주일을 범하면 벌 받을까봐.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예배당 오는 모습이 내가 주관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당 오신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시험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오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니까 목사 설교가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앉아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짧은 한 단어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지만 장자지만 그냥은 안 돼.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아버지 나를 위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위한 목회했지만 사실 저도 놓고 보면 주님 목회 얼마나 했겠어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흥사시고 훌륭하시고 다 뻥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진짜 부흥사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 아래 잘못하면 내 위선이 될 수 있고 이제 목회를 35년 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만 저를 돌아보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하고 주님 위해 땀을 흘리고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제 필라델피아 목사들이 억세지는 않죠. 억세? 근데 필라델피아 뉴저지는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필랄 목사 고대면 차원이 높아요. 신학교가 많아. 에? 그러니까 여기 머리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장 목사 한국에서 목회하지 왜 미국까지 모여서 목회하려고 그래. 누가 한국에서 목회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서 할 수 없으니까 왔지 저도. 그걸 왜 물어보고 그래 답답하게. 당신들은 왜 왔어? 에? 이유가 있으면 다 왔을 거 아니야. 저는 교회 짓다가 부도나서 왔어. 왜 어쩔래요? 저는 교회를 부곡동에다 크게 짓다가 그 돈 못 갚아서 골치 아파서 미국이나 가자고 저는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 목사 이민 목회 성도 절대 믿지 마라. 한국 성도는 그래도 목사님 대우해주고 목사 말에 아멘을 했지만 이민교회 성도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서 절대 목사 대우 꿈도 꾸지 마라. 믿지 마라. 아이고 씨. 이미 목회하러 왔는데 이 성도 믿지 말라니까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식사를 우리를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대접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래서 해보시라고, 뭔 말씀이지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앞인데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밥 먹다가 은칙이 생겼어. 아니 집사님, 나는 속이 넓은 목사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이민성도 믿을성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민교회 믿을 목사 하나도 없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개척했다가 공부 좀 하면 떠나버리고, 진짜 아니 개척했으면 살아야지 왜 떠나. 분명히 주님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었지. 우리 솔직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진짜 주님 목적이었으면 공부가 문제야? 십자가 붙잡고 거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민성도 이미 많은 목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떠날 것, 한국 잘했으면 갈 것, 목사들 양심에 손을 꼽고 시시탐탐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분은 주님은 주님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주님을 위해서요? 학교 잘 있으면 가려고 했지. 한교 큰 교회 가려고 했지. 자,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제가 뉴저지로 내려갔는데 목회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을 성도 없지? 믿을 목사 없지? 예?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미국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어도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하고 난 같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 구집사님 집에서, 그 집에서 개척 예배할 때예요. 집에서 두 가정 놓고, 하나님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성도 믿지 말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장목사야, 너는 그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틀리다고 생각하냐? 아니 말이 안 되죠. 해외 나와서 서로 믿고 의지해지 어떻게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야. 나는 그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 목사가 장로를 믿어야 돼? 왜 목사가 성도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성도가 목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전 거기서 이미 목에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렸구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야지. 나를 믿게끔 하니까 아이, 믿었던 목사 저거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가 그러시네. 제 말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목회 뭘 했냐면, 목사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성도에게 목사로 비춰지느냐 안 비춰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내 교회 성도가 장목사를 받을 때 아, 이분이 진짜 목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건 가짜, 아, 그렇지 뭐 어떻게 목사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애서지만 안 된다는 거야. 이 아버지 나를 위하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을 위하시면 그분이 건져도 주시고, 그분을 위하시면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믿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생명 걸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 외아들 생명 던져까지 주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미 목회를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23주년 됐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일들,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참으로 주님을 위한 목회를 했느냐? 나를 위한 목회를 했는가?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여기 김 목사님 아시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교회는요 손님이 엄청 옵니다. 아마 1년이면 수백 명은 왔다가 가실 겁니다. 단 많은 손님이 오셔도 내가 우리 성도에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도 하고 안 돌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필라 한인 침례교회에 박정우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들었다 같이 있는데 저보고 설교와 특강을 해달라고 제가 했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뭔데? 아니 어떻게 집사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다장다감하게 그 대화하는 게 목사님은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형제같이 그렇게 자기들은 깜짝 놀랬다는 거야. 아니 목회자와 성도는 대적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나 보지요? 너무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는 그 어촌에서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이 개척해서 3년 만에 땅을 사줬어요. 개척해서 3년 만에 땅 샀어요. 땅 사놓고 3년 만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우리 오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저 건축 그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교회 지고 3년 만에 교육관 졌어요. 이민 생활에서 개척을 해서 9년 만에 교육관까지 교회가 없다고 엘레 크리스천 헤럴드인가 거기서 탐방 왔어요. 탐방 와서 저희 교회가 이민 백년사에 백년사 책자 노무현 정부 때 인물편 종교편 사회편에 보면 종교편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등재되어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 뭐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성전 건축할 때 성도가 몇 명이냐? 29명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숫자로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수로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은 큰 걸 아니 하나님은 시작은 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을 위함을 해주셔요. 인간인지라 사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길들을 갈 사람들이에요. 장 목사는 무슨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뭐 교회 져놓고 뽀드도 사주고 뭐 없는 게 없고 그래? 어떤 목사 그 뽀드만 보이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장 목사 기도한 건 안 보이고 뽀드만 보이는 모양이에요. 당신들이 그럴 때 나는 기도했어. 당신들이 모이고 뭐 할 때 나는 죄송합니다. 주님을 위해 보려고 애를 썼어. 주님을 위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의 성도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99.9%가 제 말을 신뢰해주고 따라가요. 왜? 그분들 눈에 내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누구 일을 하는 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보이면 성도는 물질을 내놔요. 근데 그 목사가 자기 사욕을 한다면 물질을 안 내놔요. 나부터도 안 내놔요. 아니 이 땅에서 필라델피아 개척하자마자 23년 전에 16만 8천 불 주고 새 집을 사준 목사였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있겠죠. 더 비싼 거 해주겠죠. 그러면 그 성도는 돈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 그 우리 성도 돈 많지 않아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상인 집사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미국 교회도 자기 집에서 개척 예배했는데 사택을 했는데 새 집을 방 4칸 화장실 3개에 1, 2층짜리 아파트에 그 진짜 무슨 그림이나 봤던 그 영화에서 봤던 집을 사줘서 이거 목사님 사시라고. 아이 집사님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안 되는데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 말이 유명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왜 집을 샀습니까? 목사님 주의 종이 잠자리가 편해야 좋은 설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 듣고 싶어서 사드렸습니다. 자, 저는 설교를 게을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주일날 설교 본문이 안 남은 강대상에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라도 저는 지금도 그만 변치 않아요. 성도는 목사 설교 좋은 설교 돼서 집까지 사주는데 목사는 뭐 했어요? 주를 위해서요? 내 목적을 달성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많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이 부자지간이니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늙은 아비를 위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장목사야 네가 나를 위하면 나는 너를 마음껏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게 몇 분인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이 7가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삭과 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또 이삭이 그런 말을 해요. 사제에 보니까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 그럼 우리는 별미하면 이게 내가 누가 많이 썼던 거야? 부흥사들이 많이 해서 이거에서 별미 헌금 얘기했어. 그렇죠? 부흥사들이. 오늘은 아까 주법이가 헌금이 없더만. 일단 각자 내는 거 있지만 여기 나의 즐기는 별미래. 아, 이삭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하, 하나님이 평상시에 날 두고 좋아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미래서 뭐 헌금을 따로 내리자가 아니라 나의 즐기는 별미,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것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아했던 그 모습을 너는 회복하고 오라. 성경에 별난 사람이 많아요. 봐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날 것만 같은 별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의 별난 믿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남에게 욕먹고 뭐 빈정사던 주님을 보겠다는 별난 믿음으로 뽕 나오면 기어 올라가요. 가나인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이 그 여자를 개취급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별났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가잖아요. 무방하잖아요. 아니 무방은 안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자기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감출 수 없는 게 내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었어. 믿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기뻐했을까? 무엇을 원하셨을까? 나는 이게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라고 생각을 해. 남이 그냥 따라간다고 다 우왕좌왕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따라가도 안 따라가고 한쪽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하는 그 별난 믿음들. 근데 성경에는
진짜 축복받은 인물은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이삭과 에서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에서는 축복받겠다고 열심히 짐승 잡으러 갔는데 야곱은 엄마 잘 만나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하여간 이랬던 저랬던 간에 엄마 잘 만나가지고서 근데 잡아요. 엄마를 잘 만난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좋았을까? 성격상 좋아하지? 왜? 자기 형 에서는 막 거친 사람이잖아. 자기는 종용하여 여성스러운 사람, 여성스러운 거친 게 안 좋잖아. 그리고 자기는 털도 없는데 뭐 무슨 털을 잔뜩. 그러니까 이거는 지 형을 좋아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에서가 싫은데 누가 에서를 이뻐합니까? 아버지가 이뻐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주를 위할 수 있어요. 별난 믿음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가 돼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게 바뀌기를 원해요. 누구래? 나는 싫지만 누구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야곱이 자기는 싫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털을 더덕더덕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바꿔진 모습으로 이삭 앞에 나갑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꿔진답니다. 말이 바꿔지면 행동이 바꿔진답니다. 행동이 바꿔지니까 습관이 바꿔진답니다. 습관이 바꿔지니까 인생이 바꿔진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무던히 나를 쳐서라도 바꾸어지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22장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입혔고 23절에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바꿔진지 모르고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바꿔진 야곱에게 뭐랍니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세요. 제가 볼 땐 주님도 못 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꺾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참으로 나는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하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것 있더라도 이해로 은혜로도 받아주시고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아멘을 받았으니까 다 될 줄 믿고 약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포트리 쪽에 지금 우리 교회 내려왔다가 그 동네가 작잖아. 그러니까 장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포트리로 올라가라 해서 누가 교회를 하나 또 내줬어요. 그래서 아마 10월달 이후에는 걷다가 그래서 양지 성막 기도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낼 것 같은데 약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약간 다 주님을 위한 거니까 믿습니까? 주님을 위한 거니까 우리 또 인터넷 복음 방송도 주님을 위한 방송이니까 하나님이 다 마음껏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